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1사단장이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박 대령은 오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인데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동훈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사단장이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하면서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사단장이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최수근 상병이 숨지기 전 대원들의 물속 수색 사진을 봤음에도 수사단에는 연결식장에서 사진을 처음 봤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는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까지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공개 거부한 이후 한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 죄명을 빼라고 했다. 안보실에서 언론 설명 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박 대령의 인터뷰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박 대령은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기관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오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은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